출애굽기 4장 10에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은 환난과 박해를 겪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두려움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모세는 마음을 가득 채운 두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움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산처럼 우뚝 서 있는 문제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